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 좀 인사하시면서 옆에 분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영어권에서 인사하는데 부활절에는 해피 이스터라고 합니다. 메리 이스터라고 하지 않고 해피 이스터. 그래서 뭐 기쁨의 부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Christ is risen.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He is risen indeed.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교회의 그러한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이렇게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정말 기쁨으로 생각하고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생업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들의 무덤이 화려합니다. 잘 꾸며가지고 우리 종교의 시조가 이랬다. 공자의 무덤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아니 빈 무덤이 아니라 무덤을 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언젠가 장차 이 땅에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 많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고 육신의 부활, 앞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고 장차 우리들의 그런 부활체의 그런 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기독교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도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믿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남들 다 잠자는데 잠 안 자고 새벽을 깨우고 나오고 또 봉사하고 하는 자들이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자들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면서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서 유난히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가 강조됩니까? 혹시 보셨어요? 성경대로. 우리 은혜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잘못되어서 죽은 게 아니고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이 짜 맞춘 게 아니고 이미 예언된 예언의 성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구약에 예수님의 그런 고난받으실 것, 죽음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이렇게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3장 5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당하는 걸 보고 마치 서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700년 전에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당하고 우리 때문에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잠한 양처럼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침묵하는 예수 그리스도, 원수들의 비방과 조롱 가운데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더라도 바로 버림받고 멸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사형의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상 7언 가운데 한마디 말씀이 떠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탄식이 바로 시편을 통하여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이 이루러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예언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부활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 선지자를 예를 들면서 내가 바로 요나처럼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내렸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싫었냐면 니느웨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선원들이 온갖 일을 해가지고 이 난관을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다 되지 아니하여 요나가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고기가 뭐 어떤 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입속에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빨려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데 마치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요나가 바로 나야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잘 깨닫지 못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 깨닫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아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요나의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듣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왜 고난을 당합니까? 승리 입성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줘야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조롱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나는 부활이래요. 나는 부활할 거래요. 나는 생명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 좋은 성인 중에 한 사람, 뛰어난 가르침을 베푸던 사람이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감정입니까? 기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봉사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는 볼테르는 그런 얘기를 했죠. 조롱했죠. 이 성경이 도대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부활을 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장차 100년 안에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되면 성경은 다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말씀처럼 볼테르는 같지만 말씀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니체가 죽었죠.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가끔 이단이나 사이비는 교주의 말을 첨가합니다. 교주의 말이 훨씬 성경의 가르침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참된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주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만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잘 믿지 못하니까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믿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그러한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다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육신은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그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라는 두 계층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아닌 사두개인들은 그 지도자 그룹이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부활은 없다. 그리고 이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리고 영도 없다. 그래서 그 이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 바리새인들은 믿었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목격자가 되게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못 믿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개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 말씀하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몇 사람이 본 게 아니라 500여 사람이 동시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옛날 사람이 봤대. 그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대다수 사람이 살아있다.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할 때 가서 물어봐라.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8절 말씀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굽니까? 내게가 바로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목격자가 되게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봤습니다. 그렇죠?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만 봤다 하더라도 증인이 있으면 우리는 그 증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목격자의 말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도 살아나셔서 목격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본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다고 다 믿지 아니합니다. 본다고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다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사람들이 봤다고 하니까 예수의 증인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헛것봤다라는 거였어요. 너희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그냥 너희들이 너무 막 그분을 사랑하고 너무 그분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가고 하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잘못 봤다라고 해서 환영을 봤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도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데 무슨 핍박을 합니까? 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왜 부활했다고 전하느냐, 그걸 믿을 수 없다 하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던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밝은 빛을 보면서 주여 니시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신했던 믿음이 바로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건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격자가 되고 또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내가 주님을 봤다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사도 바울이죠. 그들이나 부활을 본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같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들이 미친 소리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도 이같이 믿는 것, 이같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거리 저거리 다니면서 성전에 있든지 공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서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이들이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계집종이 너 예수와 한편이냐? 내가 예수 모른다. 예수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전도하다가 담대히 선교하다가 그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 우리 교회사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런 거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전하게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게 하는 거,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그래서 주일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 단순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용감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러난 그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받게 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부활이 참이기 때문에 이슬람 지역에서 집에서 쫓겨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래도 숨어서라도 예수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들, 중국의 지하교회들 핍박하고 어렵게 하지만 예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목숨을 잃어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영적으로 병든 자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던 게으른 자가 깨어나게 되는 것, 바로 예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전도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애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였던 언두도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가 1885년 4월 5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대요. 그래서 배에 내리신 선교사님들이 땅에다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로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의 사슬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헌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갚으시고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